로이터통신은 일본의 신식 스텔스 전투기 45F-35B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이 항공기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합니다. 일본 해군은 이즈모 그리고 카가라고 불리는 헬리콥터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 헬리콥터는 강화 갑판이 장착될 예정이며 새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램프도 장착될 수 있습니다. 일본은 또한 이지스 어쇼어 대공 레이더, 보잉 KC-4 페가수스 연료 주유기뿐만이 아니라 노스롭 그루만 E-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을 구매할 계획입니다. 여기에다 일본은 또한 장거리 레이시온 SM-3 요격 미사일을 구매해 필요할 경우 북한을 방어하는 데 이용할 계획입니다. 일본은 GDP의 1%만을 국방비 할애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에서 군사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.